실제로 그냥 일상생활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결과나 그 안에서의 인사이트를 잘 뽑아내서 모든 의사결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융합적인 요소로 IT 기술이 지원을 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모든 걸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는 다 오피스에서 일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재택을 많이 하고 평균 한 70% 정도는 재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돼서 집에 있든 오피스에 나와서 일하든 전혀 그 업무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고요. AI 선배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20년, 뭐 10년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그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제일 맞는 과목을 추천하거나 SKT하고는 사이 캠퍼스 2015년, 16년 같이 플래닝을 했었고요. 2019년에 SK 미래관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IoT가 이제 실제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IoT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ICBM AI에서 IoT를 먼저 시작했고요. 클라우드도 있고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빅데이터 부분, 블록체인을 적용한 첫 번째 모바일 학생증이거든요. 메타버스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 2009년에 그때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공간과 SK 미래관을 그 당시에 지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도를 그 당시에 했었고 메타버스는 완벽하게 정의가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메타라는 초월,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세계라는 게 결합이 되어서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가상 공간과 현실과 연결되어서 가상 공간에서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초월적인 그런 유니버스다. 라는 게 결국 사람이 이제 지향하고 그리고 초월했으면 좋겠는 그런 활동 등이 네. 구현되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네. 심지어는 이제 뇌와 이제 그런 IT가 인터페이스 되어서 이제 그 식물인간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삶을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플랫폼이 시작되고 있다.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올수록 그 사람들 간에 실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매너,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